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작심 3일을 견디게 해줄 책 윌리엄 맥레이븐의 침대부터 정리하라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 해군 장교로 임관한 이래 네이비실 3팀을 시작으로 37년간 미 해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은퇴한 뒤 2015년 1월 텍사스 대학 총장이 된 인물입니다. 이 책은 졸업식 축사를 바탕으로 저자가 네이비실 기초 군사 훈련 과정에서 배운 시련을 극복하는 교훈 10가지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째,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자고 난 침대부터 정리하라 입니다. 이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며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같이 노를 저어줄 누군가를 찾아라 입니다. 셋째, 어떤 일을 할 때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입니다. 해군이라면 수영을 잘 해야 합니다. 키가 작건 몸집이 왜소하건 해군으로서 수영을 하는 데에는 오직 심장의 크기만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지요. 넷째,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않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어서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 장애물을 만나면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것, 상어에게는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하니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맞서라는 것,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10가지 교훈입니다.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이야기는 자칫 성공한 자의 빤한 호언장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 스토리이기도 하지요. 어쨌거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면 가장 사소한 일부터 깔끔하게 처리하고 쉽게 항복하지 말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 인생에 이것 말고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윌리엄 맥레이븐의 침대부터 정리하라입니다.